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민을 바라보고 서울시민만 생각하는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의 대표적 관광지인 인사동과 익선동 등의 지명이 일제강점기 시절 붙여졌다는 사실을 아는 시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이를 바로잡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등으로 인해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보다 넓은 범위의 일제 잔재 청산 운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861년 조선 철종 때 제작된 한성 지도입니다. 경복궁 동남쪽에 관음방과 대사동이라는 지명이 보입니다. 지금의 종로구 인사동 지역입니다. 인사동이라는 이름의 등장은 일제가 1917년 발행한 조선전도 지역명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음방의 인과 대사동의 살을 따서 만든 건데 일제가 1914년부터 단행한 이른바 창지개명의 대표 사례입니다. 익선동과 청운동처럼 현재 쓰이는 서울의 많은 지명이 바로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종로구가 32% 정도 바뀐 거고요. 서울 전체로 해가지고서는 그 한 반 정도 바뀐 거예요. 절골, 탑골, 인왕골 같은 그런 이름들은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는 2003년 서울 옛 지명 되찾기 사업 자료집을 내고 일제 잔재인 72개 지명과 길 이름 바로잡기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절반의 성공에 그쳤습니다. 일제가 창경원의 남쪽에 있다고 해 이름 붙인 원남동의 경우 2003년 서울시가 고종 때 이름인 술라동으로 고치는 계획을 추진했지만 주민 여론이 찬성보다 반대가 더 많아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어른들은 바꾸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지요.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헷갈릴까 봐 싫어하는 거는 연세 드신 분들의 얘기인 것 같아요. 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같은 현실의 일부 지자체는 친일 청산을 위한 길 이름 개정을 직권으로 밀어붙이기도 했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경우 지난 2월 친일 인사인 인천 김성수의 호를 딴 도로명 인천로를 고려대로로 직권 변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명이나 도로명 변경이 쉽지 않다면 고가나 다리 등 소규모 시설물부터 일제 잔재 청산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용산구에 있는 욱천 고가차도는 일본 곳곳에 있는 지역명인 욱천이 사용된 예로 글자 욱은 일본 전범기인 욱일기의 욱자와도 같은 한자입니다. 과거 서울시가 욱천을 조선시대 이름인 만초천으로 한번 바로잡았지만 고가차도에는 여전히 욱천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인터넷에 치면 만초천 고가도로는 안 나옵니다. 욱천 고가도로 해야 나와요. 그렇죠. 예, 네. 이런 현상이 바로 잘못된 거고 이런 걸 바로 잡아야 됩니다. 다행히 최근 일본의 잇따른 역사 경제 도발을 계기로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는 보다 넓은 범위의 일제 잔재 청산 운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묻어 있는 그 일본어 잔재, 그거 지금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제가 이제 플랜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 언어는 영어를 지배하는데 그거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네. 도로명이라든지 지명 네. 이런 것도. 경기도는 올 연말까지 창지 개명 사례를 정리해 내년부터 지명 되찾기 작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지명 외에도 백범 김구, 송재 서재필 선생의 동상, 그리고 3.1운동 기념 부조 등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기리는 작품의 제작자는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있는 친일 작가였습니다. 이를 안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인데요. 송정빈 의원은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친일 작가들의 작품 실태를 조사하고 관리 방안을 제도화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서울 남산에 있는 백범 김구 선생의 동상.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을 지낸 김구 선생의 동상을 제작한 사람은 김경승입니다. 일제강점기 친일 성향의 작품과 발언으로 친일인명 사전에도 올라있는 대표적인 친일 작가. 독립공원에 있는 서재필 선생의 동상과 종묘광장공원에 있는 이상재 선생의 동상도 김경승이 만들었습니다. 독립운동의 성지인 이곳 탑골공원에도 그의 작품이 있습니다. 3.1운동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기념부조에 김경승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탑골공원에 있는 작품들 중에 일부가
일단 친일 작가의 작품인지는 전혀 몰랐었고, 그러니까 알게 되니까 굳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유도 모르겠고. 어떤 예술성과 그 작가 행적을 잘 비교를 해서 아무래도 새로운 작가나 기존에 있던 더 좋은 작가들로 대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친일 작가가 독립운동을 기리는 기념물을 제작한 모순적인 상황. 그 이면에는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민특위 해체 이후에 친일 문제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어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제시대 김경선의 친일 행적 자체가 문제시되지 않았고. 최근 일본과의 역사, 경제 갈등을 계기로 이러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때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친일파 동상이라든지 전체적인 걸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 그래요. 조례로 강제 철거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짚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친일 행적을 적은 안내문을 세워 반면교사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우리 내부의 부끄러운 친일 잔재, 뒤늦게나마 청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TBS 조주연입니다. 국내 당뇨병 환자 500만 명 중 소아 청소년 환자 수는 5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학생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과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호진 의원과 대한당뇨병연합은 지난 12일 소아청소년 당뇨병 교육 시스템을 조성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무엇보다 청소년 환자들이 학교와 학원 등에서 혈당을 관리하기 어려운 만큼 인슐린 투약이 가능한 공간과 긴급 상황 시 대처 방법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각 학교에 배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아울러 당뇨병 환자뿐 아니라 일반 학생도 공부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만들어 인식 개선을 위해 함께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인구 의원이 서울시 교육청의 특성화고 학급당 학생 수 조정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7일 24명에서 26명이던 2019년 학급당 학생 수를 각 2명씩 감원해 22명에서 24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적정규모 특성화고 육성 추진계획 개정사항을 특성화 고등학교에 안내했습니다. 황인구 의원은 맞춤형 교육 실현을 통한 직업 교육의 내실화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한다며 특성화고가 변화를 선도해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와 전남도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간담회를 갖고 서울시의 청년정책과 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의 활동 노하우 등을 공유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목포 괜찮아 마을 사례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 청년 교류 정책 아이디어의 일환인 스마트팜, 귀농 희망 청년들과 농어촌 지역의 공식적인 소통 창구 마련 등 다양한 정책이 제안됐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시 의원들은 법적 차원을 뛰어넘어 서울시와 타 지역의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의 협력을 이끌어내 국가적인 청년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지난 9일 반포 한강공원 축제 현장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막바지에 이른 행사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축제 프로그램 현장의 안전시설물과 행사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고 특히 밤도깨비 야시장과 화장실의 청결 상태, 방문객 불편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위원들은 행사 담당 직원들과 축제 봉사자들을 격려하며 시민들이 대체적으로 축제에 만족하고 있지만 화장실 등의 위생 상태나 공원 내 질서 유지 등에는 불만의 목소리가 여전하다며 축제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안전관리와 위생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 시민을 바라보고 서울 시민만 생각하는 서울시의회.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조례를 알면 서울시의회가 더 잘 보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 발의 제정한 조례를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손에 잡히는 조례 시간입니다. 2019년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친 독립운동가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건국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공적에 비해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서울시의회는 독립유공자들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오늘은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2013년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조례에서는 독립유공자의 정의와 지원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또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해 월 10만 원의 보훈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그 외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과 복리 증진을 위해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애국지사들은 지난 2013년 보훈 명예수당 최초 지급 이후 현재까지 매달 10만 원의 명예수당을 받고 있는데요. 서울시의회는 이런 지원 사항 등이 독립유공자분들의 공적에 미치지 못하며 확대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네,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생존 애국지사는 10명으로 이분들의 평균 연령은 95세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1만 7천여 명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들 중 74.2%의 월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김혜련 의원은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개정 조례안에는 생존 애국지사의 보훈 명예수당 지급액을 월 2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직계 후손이 선순위자일 경우 그 사촌인의 형제와 자매를 기념일 위문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지급 시기와 금액을 구체화하도록 했는데요. 이 조례는 지난 3월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시가 지난 12일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에 대한 지원 강화 계획을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손들에게 2022년까지 731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안정 지원과 명예와 자금신 고치, 예우 강화 등 3대 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인데요. 내년 1월부터 저소득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약 3,300여 가구에 월 20만 원의 독립유공 생활지원 수당을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 특별 공급도 확대합니다. 또 한강공원 매점과 지하철 승강장 매점 등 서울시 공공시설의 운영사업자 선정 시 독립유공자 후손을 우선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하고요. 독립유공 장학금을 신설해 서울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독립유공자 4대에서 5대손 대학생들의 학비 걱정을 덜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와 같은 경제적 지원 외에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계획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2024년까지 독립운동 기념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인 효창 독립 100년 공원 내에 독립운동가 15,454명의 기억공간이 조성될 예정이죠. 네, 맞습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올해, 그리고 광복절이 있는 8월에 발표한 계획이라 그 의미가 더 깊은 것 같습니다. 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죠. 앞으로도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 노력들로 우리 선조들의 독립을 향한 열정과 희생이 오래오래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경만선 의원이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개최된 송정중학교 폐교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경만선 의원과 송정중학교 교사, 학부모들은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이 마곡이 중학교 신설을 확정하고 송정중과 공진중, 염강초 폐교를 진행하며 최근에야 내년 폐교 방침을 공개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송정중학교 진영효 교사는 학부모 동의 없이 진행된 송정중 폐교 절차를 다시 조사하고 송정중 폐교 부당에 대한 구제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경 의원은 송정중학교는 혁신학교로 서울 전체 중학교 가운데 단 네 곳인 혁신미래 자치학교이지만 최근 교육청으로부터 갑자기 폐교 통보를 받았다며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고 송정중학교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기영 의원이 강남구 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서 열린 무중력지대 강남 개소식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무중력지대는 서울시 청년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유도해 청년 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으로 청년을 구속하는 사회의 중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축사를 통해 무중력지대 강남은 강남구 청년들이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말하며 서울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준 이 기회를 청년들이 지혜롭게 사용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 시민으로서의 삶을 보장받기를 원하고 바쁜 하루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무중력지대 강남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서울시 청년청장과 무중력지대 강남 센터장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